가니까 예약을 다 해서 예약 좌석이 다 있어가지고 포크, 칼뭐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. 그 이게 이 칼은 뭐 하는 거지? 뭘 먹으라고 이걸 준비해놨지? 뭐 뭐야? 우리는 보면 뭐 숟가락하고 젓가락 거의 이렇게밖에 끝이죠. 네, 그렇죠. 북한에서는 그다음에 근데 대체 뭘 찍어 먹으라는 거야? 먹을 게가 없어요 여기. 그래 뭘 먹으라고 여기다 이렇게 놨어? 하니까 난 그것이가 한우를 먹는 곳인데 한우를 먹는 곳으로 예 데려갔어요? 한우를 먹는 곳인데 좋은 데 포크를 갔네.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뜯어먹잖아요. 그런 것밖에 모르잖아요. 이건 뭐야? 고기 덩어리 하나야? 그냥 팍 찍어서. 아우. 내가 생애 이런 대접을 받는다라고는 생각도 못했죠. 평상시 우리가 지금 거기로 가서 밥을 먹는다 해도 좀 비싼 곳이, 예, 그렇죠. 비싼 곳으로 내려갔어요. 네, 맞아요. 북한 사람들은 보고 죽자 해도 볼 수도 없는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네. 거잖아요. 지금 만약에 북한이랑 자유롭게 통화가 돼서, 야, 한국은 말이야, BPL라는 게 있는데, 거기 들어가면 음식 가짓수가 수십 가지가 되는데, 그거 마음대로 먹는다? 라고 하면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할것 같아요? 에이, 거짓말 하겠죠. 야, 니 거기 가든 말 사기꾼 다 됐구나, 야! 이렇지. 아무튼 뭐 우리 대한민국의 삶을 그대로 북한에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. 못 응. 믿죠. 예. 그렇죠. 만약에 뭐, 거기 가족들이, 여기 가족이 있어서 돈을 받아서 쓴 가족들도 뭐이랑 말하면 어떤 말은 다안안 믿을 거예요. 믿어요. 네. 가족들끼리도 통화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산다, 저렇게 산다. 나는 한국에 오자마자 집에다가 뭐 가전제품 다 다 사놓고 사놓고 산다 산다. 하면은 안 믿죠. 안 믿죠. 북한 사람들이 가전제품 다 사놓고 사는 거 정말 평생을 벌어도 못 삽니다. 네.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정말 살잖아요. 네, 맞아요. 네. 그래서 뷔페도 먹고 그 안에 구경도 하고 분위기도 보고 포크랑은 어떤 데 사용하고 칼이라는 거는 어떤 데 사용하는지도 대충 알고 예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예 돌아와서 가지 못한 동료들 있지 않을 거지 어 않아요? 아또 설명을 해줘야지 예, 어 그럼 설명을 해서죠. 어 야, 뭐 희귀하더라, 야, 막 이렇더라, 야, 뭐, 거기 가면 있잖니 칼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무슨 창처럼 생긴 것도 있는데요 그거 잘해야지 너 개망신 한다 우리는 소고기 스테이크 나오는 거 먹을 줄 몰라서 그냥 톡톡 팍 찍어 먹었다. 먹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. 근데 그게 그때 우리가 뷔페에서 나올 때그 국정원 선생님이 제일 당부한 게 있었어요. 뭐라고? 북한 사람들이 먹고살이 주문지에다가 사탕이고 간식이고 다싹 가지고 가져온다고. 간다고 절대 그걸 주문지에다 넣지 말라고 다음번에 팀 어느 사람들은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가니까 나 걱정하지 말라고 안 가져다 줘도 된다고 하면서 있잖아요. 그렇지. 근데 그 말을 안 듣더라고요. 그렇지. 그렇게 정말 많은 음식들 언제 봅니까? 예. 지금 이 순간에 못 먹으면 나는 평생 못 먹을 줄 알고, 일단 지금이 기회다! 다 채워가지고 와야지. 맞는 말이죠. 예. 예. 그래서 예,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때 그 장소가 지금도 예, 많이 눈에 그쵸? 삼삼하게 기억이 많이 나요. 그러면 그 안에서, 야, 나가게 되면은, 이렇게 되어 있거든? 라고 얘기를 했을 때, 네. 그 안에서 지금 못 나간 조잖아요. 이제 네. 조별로 나가니까, 이제 선조로 나간 거 뒤에 호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믿었어요. 그 사람들은 에이, 내 나가봐야 알지 무슨 하며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. 어떤 사람은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 이래가지고 아 맞아? 진짜? 진짜? 하며 이런 소리 맘대로 먹나요? 야, 그러면서 그럼 난 내일 봉투로 엄청 많이 가까이 되겠다. 다 채워가지고 가야지.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럼 야 맞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에이, 떠들썩하면서 가지런 사탕 꺼내면 야, 이 사탕 진짜 맛있다 하면서 이러면서 그치. 하며 사탕이, 우리 한국 사탕은 진짜 맛있어요. 네. 지금은 저희들도 뭐 사탕은 먹기 싫어서 안안 먹지만은, 먹지. 북한에 있을 때, 제 친구가 정말 짝꿍 친구가 있었는데 집에서 사탕을 해서 팔았거든요. 아, 네. 네, 사탕에서 알아요. 네. 파는 집들이 많았어요. 집에서 사탕을 만드는 거예요. 네. 설탕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 친구랑 정말 친하게 지내면서 사탕을 제가 많이 얻어먹긴 했는데 한 번씩 얻어먹을 때마다 얼마나 어렸을 때는 빌잖아요. 좀 줘라. 사탕 좀 다.
내 그럼 재미난 이야기 해줄게. 저는 요 이야기를 잘해서 자꾸 얻어먹었거든요. 네. 지금도 이야기 잘하죠? 네. 야, 이리 와, 이리 와. 내가 어제 재미난 소설책을 봤는데 그거 얘기해 줄 텐데 뭐 줄 거야? 라고 하면 집에서 누룽지 갖고 온 애들도 있고 빵 갖고 온 애들도 있고 사탕 가져온 애들도 있었거든요. 아, 잘 살았네 그런 고집 애들은. 아, 그래서 저는 착 또 앉혀놓고 예, 얘기를 했죠. 그때 어떤 얘기를 해서 저는 그렇게 막 이것저것 가져가지면서 이것저것 그냥 막 상상 속에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가지를 하나 밤이 되는데 계속 내 얘기 들으려고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에 또 해줄게. 여러분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뭐 옛날에 사탕은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귀한 거였어요. 귀했죠. 근데 그렇게 귀하디 귀한 사탕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먹기 싫어서 식당 가도 비치 돼 있고 어딜 가도 사탕 같은 경우는 정말 흔하게 많거든요. 네. 많죠. 사탕하고 초코파이. 초코파이 처음에 먹었을 때 어땠어요? 초코파이를 먹으니까, 이런 것도 있어? 제가 이렇게 한 박스 요만한 거, 12개 들어간 걸 앉아서 다 먹었어요. 한 박스를? 네. 그리고 나서 안 먹더라고요. 그래요? 아,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어서 물렸구나. 그리고 나서 지금도 안 먹어요. 그러면 이 자리에서 처음 초코파이 먹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재현 한번 해보세요. 입에 들어가니까 살롱 녹아가며 있잖아요. 그 초코 맛이 강하지도 않고 그치. 그리고 그 안에 그 치즈처럼 거 이렇게 쨍깃쨍깃한 거 있잖아요. 그게 씹어지는 식감이랄까? 네. 네. 진짜 네. 상상도 이거는 뭐야 이건 사탕이냐 초코파이야 그러니까 초코파이? 초코파이라는 것도 있어? 빵이면 빵이지 뭐 초코파이야 야 말 제대로 해라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라 빵이야 초코파이야 그래 옆에 애가 한심해가지고 야 여기다 썼잖아 초코파이라고 미쳐선 걸 아니? 아 재밌죠? 네. 그때는 진짜 사탕 하나, 초코파이 하나, 라면 하나 무엇을 보든 그걸 가지고 항상 분쟁했습니다. 네, 이렇다 저렇다 또 잘 아는 친구들은 또 이렇다라고 또 우겨대고 네 아무튼 하나원 국정원 생활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네, 같아요. 하나원, 네 하나원 네 국정원 생활이 네. 하나원에서는 또 추억이 있었어요? 하나원에서는 마음대로 자유잖아요. 막 놀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제일 신기한 게 달마다 저희들한테 용돈을 주지 않아요. 저희 때는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줬거든요. 7만 원을 줬어요. 저희 마을 때는. 7만 원 줬어요? 네. 7만 원. 올랐네요. 네. 저희 때 3만 원이었어요. 네, 네. 7만 원을 주는데 용돈을 준대요. 무슨 용돈을 주지? 우리가 이 안에서 맛있는 거 사 먹게 한 달 동안 생활하는 생활비래요. 그래, 막 이런 것도 있어? 세상에? 그렇지. 네. 근데 그때 당시에 3만 원 하면은 1인당 3만 원이었거든요. 그 3만 원을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났는데 북한 환율로 계산을 하니까 그 3만 원이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. 북한 돈으로 이제 환율 계산을 해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. 그치. 에이. 에이. 북한에서 보통 요즘에 오신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한국 돈 10만 원만 있어도 그래도 배는 굶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5인 가족이. 아, 그러면 10만 원 가지고 온 가족이 얼마나 써야 되는데?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옷 같은 거 말고 그냥 식량만 사서 먹는 거. 10만 원 가지고. 예, 10만 원 가지고. 이게 뭐 경제적인 차이가 있는 것만큼 환율에 대한 차이가 환율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3만 원이 환율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한테 준다고? 라고 했는데 편의점 가서 먹을 거 사니까 얼마 못 쓰고 다 쓰더라고. 하나원에서는 견학 가고 이런 거 많이 가잖아요. 네, 많이 가잖아요. 네, 많이 갔어요. 어디로 갔어요? 서울 시내. 서울 시내를 먼저 구경하라 서울이 어떤가를 구경시켜주더라고요. 서울 어디를 구경시켰어요? 서울 강남 쪽으로 구경시켜줬어요. 근데 사람들 옷차림 우리는 평양에서만 보지 않아요. 그렇지, TV에서. 그렇지. 네. 낙천장 딱 있고 거기 다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네. 옷을 입었을 때 조금 깔끔해서 좀 보기 놀랐다라고 했는데 네. 북한이랑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랑 뭐 무엇이든 비교가 안 되지만 안 되죠. 평상시 그냥
사무직 사람들이라도 급히 넣고 뭐 어디 뭐 저 뭐지. 아. 간부가 됐던 일반인이 됐던 옷 입는 거 봐서는 모르겠다. 티가 안 나잖아요. 예. 북한에서는 옷차림만 봐도 간부랑 노동자랑 딱 표가 나는 거예요. 표가 나지 않아. 예. 그게 예. 저 그래서 제가 그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. 막 이러면서 물어봤어요. 저 사람들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?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니라면서 저기 여기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장을 입는다. 기본 큰 회사 같은 사무직 사람들 다 정장을 입고 출근 퇴근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. 청와대에서 근무하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. 아, 네. 한국에서 청와대 하면은 북한에서는 중앙당이거든요. 예, 중앙당 그리고 또 서울이잖아요. 그치. 예. 중앙당 하게 되면 북한에서 최고의 직업을,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. 그래서 북한에는 정말 간부랑 일반 서민들하고 차이는 외모만 봐도 알리거든요. 알리죠. 이마만 봐도 알리잖아요. 그렇죠. 이마 보고 어떻게 알립니까? 벌써 간부들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이마 기름이, 기름이 번질번질하고 턱 벗어졌잖아요. 벌써. 일부러. 그렇죠. 네.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을 조금 요거는 그 미에 관련돼가지고 좀 보기 싫다고 막 일부러 심기도 하고 모자도 쓰고 요즘에 가발도 잘 나와서 쓰는데 북한에서는 턱 머리 턱 벗어지고 이러면 간부야. 잘 먹어서 벗어서 다죠. 그렇죠. 참 그렇고 보니까 못 먹는 집의 사람들은 얼굴에 기름기 전혀 없어. 없어요. 빼빼하고 뭐 살이라는 게 있어요. 없지 얼굴에. 없지. 네. 잘 먹는 집에 특히 간부들 같은 경우는 이마빡에 그래도 기름기도 돌잖아요. 참 외모만 봐도 알리죠. 외모만 봐도 알리고 걸음 자세부터 알리고. 네. 그렇지. 딱 튀어나게 알리죠. 맞아요. 뭐 하나원에서 그 또 다른 뭐 체험이라든가 뭐 경험 같은 건 해본 거 있어요? 네, 우리 집 선택하기 전에 직구경을 시켜주는데 평택을 데리고 갔어요. 직구경도 시켜줘요? 네. 평택을 데리고 가더라고요. 평택.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시켜주네요. 우리 때는 없었어요. 아,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가 지역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 그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산다는 곳이 이런 집하고 비슷하다. 이런 구조다. 아파트다. 구조다. 이런 걸 알려주더라고요. 어땠습니까? 구경 가니까. 그때 평택에 갔는데 신도시 되었어요. 그때 평택. 신도시 신개발해서 얼마 안 된 새 아파트 됐어요. 야, 멋있더라. 깨끗하고. 뭐가 제일 멋있었어요? 구경을 했을 때 집이 새 집이고 가구도 다 딱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주방에 이게 발로 탁 누르니까 물이 쫙 나오고 수도가 있잖아요. 이게 우리는 수도 툭 열어야 나오잖아요. 발로 탁 누르니까 수도가 쫙 나오고 그리고 방에 그 뭐야 이렇게 그 가구를 여치도 않아도 가구 다 여가지고 북방이장. 네. 딱 여니까나 이불장 뭐 옷장이 딱 되어 있고요. 멋있더라고요. 창문이 이렇게 통유리로 돼가지고 네. 아주 그냥 환하고 있잖아요. 그렇지. 네. 좋더라고요. 북한에서는 창문이 작아요. 작지 않아요. 그리고 또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춥다 보니까 겨울에는 창문이 클수록 춥잖아요.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. 그래서 작은데 한국에 와서 딱 집을 배정받았을 때 제일 놀랐던 게 베란다 문이 시원하게 시원한 크게 빠진 거. 예, 네, 정말 놀랄만 일이죠. 놀랄만 하죠. 그래. 그래서, 우리가 이런 집을 가진다고? 막 이러면서. 꿈이야, 생시야. 네. 그랬어요. 네. 그때 당시에는, 와, 꿈이야? 이거? 진짜야?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. 수도 물은 24시간 나오는 거 맞습니까? 안 물어봤어요? 그런 말은 안 물어봤어요. 당연하다 생각하고. 네. 내 심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. 말 한마디 물어보면은 오히려 창피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. 저 바보 아니니? 니 아직도 그거 모르니?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. 좀 가만히 서라. 쪽팔린다. 니 때문에. 네,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. 네. 저희 때도. 네. 창피하다. 앉아라. 그런 것까지 물어보지 마라. 누군가 좀 무슨 질문을 물어보게 되면 아, 저 머저리 같은 게 물어봐. 물어볼 거 물어봐야지. 머저리 같은 게. 니 눈으로 보거든